운명의 고양이. 은서는 고시생입니다. 1평 반짜리 고시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시원 옆에는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은 길고양이들의 집입니다. 낮에는 사람들의 공원처럼 보이지만 밤에 가보면 사실 이 공원이 고양이들의 공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은서는 고양이를 아주 좋아합니다. 공원에 사는 길고양이들을 거의 다 기억합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이름도 지어줬습니다. 노란 줄무늬는 호랑이, 회색 줄무늬는 고등어, 뚱뚱한 고양이는 뚱보, 잘 먹는 고양이는 먹보 등 스무 마리도 넘는 고양이의 특징대로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은서는 취업만 하면 바로 넓은 집으로 이사할 겁니다. 공부하느라 못해본 일들도 다 해볼 겁니다. 여행도 하고 스페인어도 배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싶습니다. 길고양이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미래를 꿈꾸는 시간이 은서는 가장 행복합니다. 은서는 시험이 끝나면 데리고 갈 운명의 고양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은서는 집 앞에서 못 보던 고양이 두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막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긴 새하얀 고양이 두 마리는 겁에 질린 듯 주차된 자동차 아래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으로 유인해봐도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숨어 다니던 신입 고양이들은 만 원인 공원 대신 고시원 골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며칠 후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하얀 고양이 두 마리가 드디어 은선에게 다가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한 마리는 눈이 노란색, 다른 한 마리는 눈이 파란색입니다. 눈 색깔만 빼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노란색 눈은 노랑이, 파란색 눈은 파랑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노랑이는 배부르게 먹은 후 고맙다는 듯 은선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반면 파랑이는 재빨리 먹이를 낚아채 자동차 아래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손등이 쓰려서 보니 파랑이의 발톱에 긁힌 상처에서 피가 납니다. 은서는 노랑이가 마음에 듭니다. 드디어 운명의 고양이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시원을 나서는 길에 은서는 주차되어 있는 커다란 차를 보았습니다. 유기묘 센터라고 쓰인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노랑이와 파랑이를 이동장에 넣고 데리고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고양이가 버려졌다는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유기묘 센터 직원은 명함 한 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입양에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왼쪽에 있는 노란 눈, 제가 다음 달에 꼭 데려갈 거예요. 잘 부탁합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은서는 시험이 끝나자마자 유기묘 센터로 달려갔습니다. 지난주에 전화를 걸어 운명의 고양이를 데리고 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은선을 본 담당자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건강했는데 지난 며칠 사이에 갑자기 심하게 앓다가 죽고 말았어요. 두 마리가 같은 병을 앓았는데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만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고양이라도 입양하시겠어요? 좀 사납긴 합니다만. 은서는 충격에 멍한 눈으로 담당자의 손끝을 따라갔습니다. 거기에는 더러운 데다 털이 빠져 볼품없는 파랑이가
은선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발톱도 털도 꼬리도 세운 채 하 하는 소리를 냅니다. 유기묘 센터 직원들도 그런 파랑이를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젓습니다. 맺히는 눈물 사이로 파랑이가 노랑이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은선은 파랑이를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은선은 운명의 고양이와 잘 지낼 수 있을까요?